저한테 사실 기괴하다는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그 기괴하다는 말에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라는 것이 어떤 현미경을 가지고 우리가 미인의 얼굴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기괴해요. 그런데 시라는 그 장르가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렌즈를 착용을 하겠어요. 늘려다보고 줄여다보고 뒤집어다보고 두드려다볼 텐데 어떻게 그것이 기괴하지 않을 수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있고요. 우리가 또뭐 연인 관계다 이런 남녀 사이나 또는 사랑하는 사이를 봐도 영화에서나 뭐 대중 소설에서는 정말 아름답게 그려져 있지만 사실 각자 들여다보면 기괴하기 그지없는 게 사랑이거든요. 저는 그런 현실을 그냥 적나라하게 쓸 뿐인데 그 적나라함을 기괴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리얼리즘 시라는 것에 대해서 제일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평면만 본 것이 아닌가, 일상만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고요. 저는 그 잔상을 따라가는 기록을 남길 뿐인데, 다른 그 정의를 저한테 내리는 거죠. 그래서 시에 대한 정의는 시한 편마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시도 각 편마다 다른 정의를 내릴 수 있죠. 어떨 때는 기괴하고, 어떨 때는 명랑하고, 어떨 때는 마녀 같고, 어떨 때는 처녀 같고, 그런 그 정의를 다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너의 시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저의 장르성이 늘 드러나는 그런 공간이다. 나는 어떤 장르를 발명하고 그 장르 안에서 어떤 발화를 계속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하나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물어보면 안될것 같고 또 물어보면 저는 500가지나 1000가지 대답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날의 날씨에 따라서 그날의 상대에 따라서 대답하죠. 네, 제 번역자들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요. 그들이 제 시가 시이게끔 보이게 할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내고, 또 원래 번역이라는 것은 자기가 번역하는 언어가 있는 나라에 대한 봉사예요. 그 한국어에 대한 봉사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한국어로 시를 번역하면은 외국 시를 번역하면 그 외국 시인에 대한 어떤 봉사가 아니라 한국어에 대한 봉사죠. 그러니까 그 언어에 자기가 번역하는 언어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라고 본인들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시에 매혹되어야 되고 그 매혹을 번역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번역자들이 그것을 훌륭히 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만이 없고 또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영어를 번역하는 최동미 시인은 저에 관해서 그 시들을 굉장히 많이 번역했기 때문에 저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만나면 좀 무서울 때도 있고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뒤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 또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죠. 네. 예, 제가 강의하는 학교가 세월호 사건이 난그 고등학교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로 제가 그 해에 계속 학교를 가면서 그 고등학교 운동장을 가본다든지 아니면 분향소를 방문한다든지 그런 걸 많이 했고요. 거기에 우리 학생들도 자원봉사자로 많이 일했어요. 이제 그런데 제가 지하철을 타고 학교로 가고 있으면 방송 안내가 나와요. 그런데 분향을 하실 분은 몇번 출구로 나가서 어떤 버스를 타면 그 분향소 앞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서 그 버스를 타요.
그때 저는 아, 어떤 나라가 이런 지하철 방송을 하는 나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그때 이후로 내 곁에 그 사라진 저의 그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과 또 우리나라의 그 독재를 거치면서 죽어간 사람들의 죽음을 하나씩 저 가슴속에 반딧불처럼 켜고 시를 한 편씩 썼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49제를 한 거죠. 그래서 49편을 써서 그 죽음의 자서전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제가 알고 있는 죽음들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런 시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다음에 또그 남쪽에 그 사건이 일어난 바다에 갔는데, 그 바다를 보면서 아, 검은 잉크가 이렇게 밤바다에 가득 찼는데 나에게는 그 곤충의 다리 같은 펜 하나밖에 없구나. 저걸 다 찍어서 언제 글을 다 쓸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말은 제가 2002년에 발간한 그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은 그 책에 들어있는 말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투 운동이 막 불길같이 일어나기 전에, 훨씬 전에 저는 그 여자가 글을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여성은 그흰 백자같이 그렇게 해탈한 시는 쓸수 없을 거다. 그런 남성들의 그 해탈한 포지션이나 포즈는 절대 가질 수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서정시 같은 것은 쓸수 없을 거다. 그런 생각하에서 이제 그 책을 쓰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글을 쓸때 생각해 보면 그 건강한 사람이나 또는 뭐 인간적이라든지 또는 뭐 현대인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층위가 있다면 그 층위를 다 버리면 여성 시인이란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서 시를 쓰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규정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층위에서 전부 추락한 자리, 그런 자리가 여성 시인의 자리라고 생각해서 그 존재를 여성적 존재라고 봤고 여성 시의 존재라고 본 거죠. 시는 사라지고 시인의 신화, 시에 대한 풍문이 남았다. 시는 사라지고 유행과 타령, 잠언, 수필, 소문의 당위, 간신히 비유만 남았다. 시는 사라지고 시집과 시 잡지만 남았다. 시는 사라지고 신변 잡기 일갈 처세술만 남았다. 시는 사라지고 낭만적, 감상적, 목가적인 노래가 남았다. 시는 사라지고 시 교육, 시 집단, 옛 시인들이 남았다. 시는 사라지고 시인이 시 밖에서 한 말들만 남았다. 시는 사라지고 시인에 관한 소문만 남았다. 시는 사라지고 반복, 재생산, 또 반복, 또 재생산이 남았다. 시는 사라지고 넘치는 센티멘탈과 포즈가 남았다. 시는 사라지고 시의 효용, 시의 쓰임, 시의 이용만 남았다. 시는 사라지고 시인 되기 프로젝트만 남았다. 나는 시를 쓴다. 그 사라짐 속에서 쓴다. 이렇게 제가 그 아나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서 쓴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살아오는 동안에 한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감소하듯이 시가 감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 쓰는 시의 양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생산되어서 그 열어놓는 어떤 차원의 세계가 있는데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어떤 그 3차원의 눈으로는 볼수 없는 어떤 깊이 있고 넓고 큰 차원의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향유하고 느끼고
또 그것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은 그 향유가 있지 않아서 생기는 갖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장르만 남는 그런 우리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도 아니고 산문도 아닌 글을 쓰게 됐죠.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 언어를 전부 기호학으로 분류를 해본다면 만약에 여성을 비유해서 쓰는 언어라든지 또는 어떤 이미지를 가리키는 언어를 다그 기호학적으로 여성을 지칭하는 언어를 분류를 해본다면 얼마나 많은 언어가 여성을 비하하는 언어로 사용되는지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모르고 마구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언어 깊은 곳에 어떤 이미 차별이 있기 때문에 저의 모국어가 과연 저한테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 문장을 쓸 때라도 과연 내가 재현하면서 모방할 언어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그런 기괴한 언어를 쓸 수밖에 없는 어떤 해체 언어랄지 이런 걸 쓰게 되는 그런 지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언어로 구성되는 온갖 이미지들이 근본적인 차별을 내재하고 있는 거죠. 네, 거기서 그 재현의 윤리를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고 기괴한 언어 뒤에 오히려 그것에 대한 거대한 항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예, 제가 늘 쓰고는 있어요, 뭔가를. 시인들의 나라에는 대표라는 게 없고요. 시인들은 다그한 개의 정부를 가지고 있고, 동등한 자격으로 빛나고 있어요. 그래서, 시인들은 각기 자기 나라에 골몰하고 있죠. 그래서 시인의 나라만큼 평등하고 평평한 나라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죽음의 자서전이 미국하고 프랑스에서 이미 출간되었기 때문에 그 책들을 가지고 북투어를 내년 초에 할 예정이에요.